136조 목적. 아유 무조건 맞춰야지. 첫 번째. Dear resident, 거주자들이요. We truly value,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요. Appreciate 합니다. Appreciate 무슨 뜻이야? 감사합니다. All of our residents, 모든 거주민들 감사해요. Including those who are with pets인데 여기에 who are 생략되어 있죠? 아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포함하여 다 감사해요. We believe that, 우리는 믿어. Allowing, 허용하는 것, 동명사죠. People to live with their pets. 자,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걸 허용하는 것은 enriching 시험입니다. 풍요롭게 하다. 풍요롭게 하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다. 동사예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어. Why요? 뭐뭐이지만 올드로 가세요. We encourage you, 당신에게 enjoy your pet. 그래, 그 동물 잘 재밌게 살아 하는 걸 encourage하는 바지만, 격려하는 바지만. We also want to ensure that, 대처리아를 또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You do not do so.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개가 뭔데요? Enjoy your pet를 뜻해요. 애완동물이랑 재밌게 살아. 그런데 at the expense of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시험이에요. 뭐뭐를 희생하며. 뭐뭐를 희생하며 시험이야. at까지 들어가야 돼요. At the expense of 뭐뭐를 희생하며. 누굴 희생해? Your neighbor, 당신의 이웃이 희생돼선 안 됩니다. 또는 너의 커뮤니티, 당신이 사는 동네가 희생되면 안 돼요. 한마디로 강아지 키우는 건 좋아. 매너를 지키라는 얘기죠. 목줄하라는 얘기예요. We have received report. 우리는 이러한 보고를 받았어. Some residents, 어떤 거주민들이 be disturbed 했대요. Disturb, 방해. 그런데 수동태니까 봤다겠죠. 어떤 거주민들이 방해받았대. By noise from dogs barking. 개가 너무 짖어서. Excessive 시험입니다. 과도한 barking 시험이에요. 과도한 짖음은. Excessive, 과도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온 단어야. 과도한 짖음. By dog. 강아지가 너무 과도하게 짖어서. Barking 주어. 이제 주어 파악되지. 그래서 disrupt 하다. Disrupt 시험이야. 방해하다. 예, 아까 disturb랑 똑같은 말이에요. 방해하다. 스펠링 달라요. 근데 disrupt. 모든 사람을 방해해요. Within hearing. 그 강아지의 짖음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방해해요. Particularly, 특히 방해되는 사람, who are elderly, 노인들, 아니면 sick, 아픈 사람들, 아니면 small children, 아기가 어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대. 그래서 we kindly ask that, 사실은 여기만 읽으면 되죠. 우리는 요청하는 바다, keep, 유지하세요. 강아지 소음을 to a minimum, 최소로 해주세요.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with this.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So, 매니저가 말씀해 주셨죠? So, the answer 1번.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최소해줘라. 밑에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분위기 앞에 보고 뒤에 보고 가보자. Megan looked up. 메간의 위를 쳐다보았어. And saw angry gray clouds. 구름을 보았네요. Rolling across the water. The storm, 폭풍이, had turned, 방향을 바꿨어. And was coming her way.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야. She stood up. 그녀는 일어섰어. Reached for her sandal. 샌들을 잡았어. That's when, 바로 그때, she spotted the dog. Spot, 원형으로 본다. 발견하다. 바로 그때, 강아지를 발견하다. 과거형, 현재형으로 살리시고요. 원형으로 외웁니다. S-P-O-T, 발견하다. The dog, 강아지가 splashing around, 허우적거리고 있어. In the middle of the lake, 호수 한가운데. At first, 처음에는 she thought he was playing. 강아지가 놀고 있는 줄 알았잖아. 수영하는 줄 알았잖아.
She watched, 쳐다봤어. For a second or two, 1, 2초 쳐다봤다. And realized, 알아차렸다. The dog, 강아지는, wasn't playing, 노는 게 아니었구나. He was going to draw. He was trying to keep ing가 아니라 keep from ing는 무슨 뜻이야? 뭐뭐로부터 막다, 방지하다란 뜻이었죠. 아, 강아지는 going under, 아래로 뭐라 그러지 이거? 침수? 가라앉는 걸 막으려고 노력 중이었어. with 목적어 ing한 채로 분사구문 쓰 심장이 pounding 쿵쾅쿵쾅 뛰어요. Like a trip hammer 그 저기 계속 망치 이런 거 있잖아. 망치 hammer 망치 trip hammer 똑똑똑똑 하는 자 자신의 심장이 트립 망치처럼 자 자동 망치처럼 쿵쾅쿵쾅 되는 채로 She ran into the water. 위험하다. 강아지 살리려고 들어갔어요. Start swimming. 수영해 갔어요. Toward the dog. 강아지한테. 답은 나왔어. 굉장히 tense하고 urgent하죠. Urgent 뭐예요? 긴급한이란 뜻이죠. 굉장히 긴장감 있고 굉장히 긴급해. Before she got to the dog, the rain started. 비도 시작됐어. She saw the dog and second later, he was gone. 강아지 사라짐. She pushed forward. 앞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Frantically 시험이야. 미친 듯이. Frantic 미친이야. Frantic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갔어. Her arms. 그녀의 팔은 reaching out in long stroke. 길게 팔을 쫙쫙 스트로크 뻗으며. 그리고 her legs. 그녀의 다리는 kicking harder and faster. 빨리빨리 다리를 차며. 시험입니다. solemn, 엄숙한, 엄숙한, 간간이 나와요. solemn, 엄숙한 시험이에요. 엄숙한, 같은 뜻이야. grave가 원래 무덤이잖아. 그런데 형용사니까 엄숙한, 무덤도 많이 읽어보자. 자, grave 원래 무덤이지만 여기서 엄숙한, 진지한, 엄숙한. 자, monotonous, 잔조로운 시험이에요. 모노가 들어갔죠? 하나란 뜻이야. 하나의 톤으로. 어우, 노잼. 단조로운. 그래서 말도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단조롭게 얘기하면 모노, 하나의 톤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노는 1이란 뜻이야. 모노토너스, 단조로운. 앞에 붙이는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로그. 이거 한번 볼까? 다이얼로그는 두 명이 하는 건데 모노로그는 혼자 대화야. 그래서 뭐다? 독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노는 혼자 하는 걸 우리가 앞에 접두사로 붙이는 거예요. In, on, this 이것처럼. 자, 아이들은 develop, 만들어내. Imaginary friends, 상상 속의 친구를. Around, 몇 살 때쯤? 3 or 4 years. Imaginary friends. 근데 상상 속의 친구는 only a concern, 걱정입니다. If, 만약 이거 한다면 걱정해라. Children, 너의 아이가 replace 한다면, replace, 대체한다면, 다 바꾼다면 모든 사회적인 interaction을 교류. 모든 사회적인 교류를 with 누구로 바꿔? pretend friend. 여기서 imaginary랑 pretend랑 같은 뜻이에요. 상상 속의 친구로 모든 사회적인 교류를 다 상상 속의 친구랑 한다면 그때서야 concern, 걱정하시오. 하지만 유치원도 잘 다니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또 상상 속의 친구랑 이렇게 같이 또 교류한다면 그건 괜찮아. As long as 시험이에요. 뭐뭐 하는 한. 접속사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뒤에 완문 나올 거야. 뭐 하는 한. Children. 너희 애들이 developing, 성장하고 있어. Socially. 아니,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는 한. With other children. 다른 애들과 잘 지내는 한. Imaginary friends. 상상 속의 친구는 beneficial하다. Benefit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유익합니다. 아주 좋단 얘기죠. 상상 속의 친구 괜찮아요. Parents는 will need reassurance 시험이에요. 안심. re붙었죠? 뭐 한 번 더 안심인데 그냥 안심이라고 할게요. 아, 그런데 부모는
will need 자주 안심받고 싶어해. 엄마 뭐에 대해서 imaginary friends.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박사님, 우리 애가 자꾸 토끼랑 대화를 해요. 자꾸 블럭이랑 대화를 하고 레고랑 대화를 해요. 상상 속에 친구가 있나 봐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아줌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줌마 미안해. 자, 오은영 박사님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안심을 원해. About 뭐에 대해서? 이 상상 속 친구. They, 그들은, 야, they 잘 봐야 돼. 상상 속 친구는 will be respect. 아, 미안, 미안, 미안. 잘못 갔어. parents로 가야 돼. 부모는 respectful, 존중해 주세요. 누구를? pretend friends, 상상 속의 친구를 존중해 주세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of the child, 당신의 아이를 존중하란 말이야. 엄마, 여기 토끼가 밥 먹으러 왔어요. 우리랑 같이 저녁 먹는데요. 토끼 왔어! 이렇게. 어? 그 상상 속의 친구를 존중을 해주란 말이야. 야, 저리 갖다 치워.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children who create imaginary friends. 이런 상상의 친구를 만드는 애들은 should never, 절대 tease 되면 안 돼. tease와 놀리다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거 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humiliate.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주다란 뜻이야. 모욕감을 주다. 그런데 눈치챘어요. 아까 앞에 be 있었어요. be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수동으로 해석하면 돼. 절대 놀림을 받으면 안 되고 모욕되어서도 안 되고 ridiculed 시험이야. 조롱하다. 저는 원형을 볼 거니까 D를 빼세요. Ridiculous. 떠들지 마시고요. 자, ridicule. 조롱하다. 시험이에요. So, humiliate. 모욕감을 받으면 안 돼. 아니면 조롱돼서는 안 돼. In any way. 어떤 방식으로든. Should never. 보이시죠? So,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든 애들은 절대 놀림을 당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그래요, 알아요. 페런치, 부모님, 타이어 오브, 타이어는 처음 보셨죠? 진짜 지치다예요. 맨날 타이어 두만 하다가 타이어 나오니까 이상하죠? 부모 지칠 수 있어. 인클루딩 포함시키는 거 힘들 수 있어. 그 가짜 친구를 언제 데일리 액티비티, 어머 매일 일상의 활동. 예를 들면 such as setting an extra plate at dinner. 저녁 시간에 접시 하나 더 놔야 돼. 엄마, 토끼도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럼 토끼 그릇을 내가 마련해 줘야 돼. 그래, 부모님들 지칠 수 있어요. But, 그런데 A 또 나오네요. 부모들이요. Reassured, 안심해라. 왜? 대떠하기 완문하니까. Imaginary friends stage, 이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드는 이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뜻이요. 이 단계, 이 과정은 언젠가 패스,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Until then, 그때까지는 가상 친구는 should be respected. 답 나왔죠? 자, 존중해 주세요. Welcome, 환영해 주세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은 상상 속의 친구는 signify 시험입니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상상 속의 친구는 사실은 나타내는 거야. 뭐를? 그 아이의 상상력의 발전을. 그럼 답은요? 5번. 가상 친구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것은 상상력이 좋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들은 차가워질 뿐이었다. If, 만약, creator, 창작가들이 knew, 알았다면. When, 뭐 했을 때? They were on their way. 자, 그들의 진행하고 있어. 뭘 진행하고 있어? 어딜 가고 있어? 이거 시험이야. 패션 만들다. 굉장히 특이하죠? 만들다 시험이야. 패션. 마스터피스 무슨 작? 걸작, 명작 이런 뜻이죠. 만약에 창작가들, 그냥 예를 들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알았다면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야, 이건 걸작이 될 거야. 내가 걸작을 만들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은, would progress, 뭐 할 거야? 발전해 가고 진보할 거야.
어느 쪽으로만 forward 앞으로 쭉쭉 진전이 잘될 겁니다. 이거 지문 좀 어려워요. 만약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건 걸작이 될 거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의 작품은 쭉쭉쭉쭉 잘 갔을 거야. 그럼 그들은 뭐예요? 걸작이 될 거를 알았다면 아이디어를 홀트하겠죠. 쉬엄이야 멈추다. 아이디어 생성을 멈출 거야.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시험이에요. 제너레이션 세대 아니에요. 생성 시험입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에포트, 노력을 멈출 거야. 왜? 아, 이미 나는 걸작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러면 더 이상 아이디어를 생성하지 않겠죠. As 뭐처럼 이미 struck gold, 금을 발견한 것처럼 이 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걸작의 의미죠. 아, 난 이미 걸작을, 아우 이 작품은 굉장한 걸작이 될 거야. 이 노래는 완전히 히트 칠 거야. 그럼 더 이상 아이디어를 더 내려는 시도를 안 하겠죠. But in fact, 하지만 사실은 they, 그들은 backtrack 합니다. 시험입니다. 후퇴하다, 퇴보하다. 후퇴하다, 사실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1, 2, 3, 4 이렇게 쭉 잘 나가는 게 아니라 1 갔다가 2 갔다가 3 갔다가 4 해야지 이제 마스터피스가 되는 건데 1에서 2에서 3 오다가 갑자기 2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Returning to 돌아가 버전으로 무슨 버전? That they had earlier 예전에 discarded 했던 버전으로 돌아가요. Discard 시험입니다. 한 번 더 볼 거예요. 버리다 그리고 inadequate 시험이에요. 자, discard 원형으로 갈게요. 버리다, 과거죠. 버렸던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 왜 버렸는데? inadequate 하다고 시험이야. 불충분한. So, 1, 2, 3, 4 이렇게 쫙쫙 가면 좋을 텐데 사실은 위대한 아티스트들도 예전에 이건 좀 별로야 하고 다시 버렸던 아이디어로 돌아갑니다. 베토벤 가볼까요? 베토벤의 가장 셀러브레이티드 유명한 작품 The Fifth Symphony 5번 교향곡은 He scrapped. 그는 scrap 해버렸어요. 찢어버렸다. 없애다란 뜻이야. 시험이야. 없애다. scrap. 그는 원형으로 외워요. 없앴어. 모를요. conclusion. 무슨 말? 결말이죠. 그는 first movement. 여기서 movement 뜻 다르니까 알아둬야 돼요. 시험이야. 악장이에요. 1악장이란 뜻이야. first movement. movement는 악장입니다. 자, 천천히 다시. 제5번 교향곡을 쓸 때 he scrapped. 그는 없애버렸어. 어디 부분을? 결말 부분. 몇 악장? 1악장의 결말 부분을 아우 이거 별로야. 없애버렸어. 왜? 왜냐하면 1악장의 결말 부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하지만 only two 굉장히 특이하죠. 결국 뭐뭐 할 뿐이다. 하지만 only two 결국 뭐 할 뿐이야. Come back to it. 1악장 다시 살렸어요. Later. 나중에. Only two는 반드시 콤마 찍고 only two 할 때만 이 뜻입니다. 1악장을 아, 별로야 해서 그냥 뜯어버린 거야. 없었어. 옛날에는 악보니까 착 뜯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악보를 다시 주워왔어. 왜? 아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어머 웬일이니? 앞에 헤드 나왔어? 이거 여러분 if Beethoven had been 이거 가정법 구하고 도치한 거예요. 헤드로 문장이 시작할 일은 절대 없어요. 뭐밖에 없다? if 도치. if Beethoven had been 원래 문장은 이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만약이야. 만약 베토벤이 be able to 가능했다면 distinguish가 가능했다면 what is distinguish? 구분할 수 있었다면 무슨 작품을 extraordinary 무슨 범? 비범한 작품이랑 ordinary 무슨 범? 평범한 작품을 이거는 진짜 비범한 걸작이 될까?
아, 이건 평범한 작품이네. 이걸 알아볼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까 그 얘기했잖아. 아, 작곡가든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이게 걸작을 될 수 있어. 그러면 1, 2, 3, 4 쭉쭉쭉 갔을 거야. 근데 베토벤은 1번, 2번 하다가 어? 1악장 결말 다시 살려야겠는데? 다시 뒤로 온 거예요. 하지만 베토벤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 작품이 비범한 작품과 평범한 작품을 구분할 줄 알았더라면 그는 would have, 만약 그랬다면 그는 accepted, 받아들였을 거야. 그의 composition, 여기서는 작곡이에요. 시험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작품, 작곡이에요. 그가 작곡한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떻게? Immediately, 즉시, as a hit. 이거는 큰 히트를 치겠구나. 이건 걸작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겠지요. 두 번째 인물, when Picasso, 피카소가 was painting his famous Guernica를 썼을 때, in protest of, what is a protest? 저항의 의미로 시험이에요. 이거를 in protest of까지 할게요. 뭐뭐를 저항하며, 파시즘, 한국말로 똑같아. 약간 저기 공산주의 쪽이야. 자, 파시즘을 저항하며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썼을 때 그는요, 이와 비슷한 79개의 드로잉을 그렸어요. Many of the images, 그 많은 이미지들은 were based on, 뭘 기초로 했어요? 사실은 초기에 그렸던 작품이었어. Not, 이게 아니라 later, 나중에 한 variation이 아니라 시험이야, 변형. 한마디로 뭐야, 79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초반에 스케치했던 작품을 쓴 거야. If, 똑같은 얘기예요. 피카소가 could judge, 판단할 수 있었다면 자기의 창작물, 그 그림을 as he produced them, 그거를 그렸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었다면요, he would get, 그는 consistently, 시험이야, 쭉 꾸준하게, 시험이에요. 그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다 좋습니다. 지속이 낫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비유적인 표현이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문제. 자, 답 찾아. 자기가 틀린 것 같으면 빨리 고쳐. 만약에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릴 때부터 아, 이거는 대박이다 라고 알았더라면 he would get, 그는 쭉 따뜻해졌을 텐데. 그리고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후반의 작품을 썼을 텐데. But in reality, 사실 it was just as common. 흔하게 그는 콜도 해줬다. 이 말의 속뜻을 알아야 돼. 그가 처음부터 이게 걸작이 될 줄 알았다면 충분히 끊임없이 warmer 해주겠죠? 점점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거야. 하지만 그는 warmer이 안 되는 콜더리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돌아갔단 얘기예요. 어디로? 옛날 걸로. 1번. 아주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많이 고생했던 질문이야. Move away. 그는 멀어졌다. 어디서? 내가 원했던 결과로부터 다시 멀어졌다. 이 말이 뭐예요? 옛날 걸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Criticism 무슨 뜻이죠? 비판, 알아두시고요. Imitate 뭐지요? 모방이란 뜻이고요. Enthusiasm 뭐지요? 열정이란 뜻이에요. Enthusiastic, 열정적이니 거기서 나와요. Imitation은 모방이란 뜻이고. So, quarter의 의미는 다시 되돌아갔다. 그가 원하는 결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가주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22번.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의 research.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 조사는 explain, 설명해준다. 대절 이하를. Keeping, 유지하는 것. 주어 자리야. What she calls, 그녀가 effort-driven reward circuit이라는 불리는, 잡아. Effort-driven, 추진된, 이거 시험이야. 드라이브의 PP형, PP형으로 볼 거야. 왜? 드라이브가 추진하다야. 근데 여기서는 PP야, 추진된. 노력으로 추진된 리워드 보상 서킷 시험이야, 회로. 보상 회로. 서킷은 회로죠. 계속 도는 거. 이것이 well engaged, 잘 수반되게 만든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뒤에 설명 나와요. Helps you. 자, 노력으로 추진된 보상 회로가 뭐야? 이걸 잘 돌아가게 만들면 help you, 도움이 돼. Deal with challenge,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어요. 어디 어려움?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너 주변 환경. 아니면 너의 emotional life, 감정적인 삶에서 더 잘 처리할 수 있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똑같은 말 아닌가요? Doing, 하는 거. Hands-on activity, 직접 해보는 시험입니다. Hands-on, 이거 도표에 자주 나와요. 직접 해보는, 직접 해보는, hands-on, 직접 해보는 activity를 해요. That produce result, 그 결과물을 보여줘. You can see, 야, 네가 스스로 눈으로 보고 touch,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갖다주는 직접 해보는 활동을 하면 such as 예를 들면 knitting a scarf 뜨개질, cooking 요리, 아니면 tending a garden 돌보다, 이거 돌보다란 뜻이야. 정원을 돌보기, 직접 네가 손으로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활동을 하면 fuel, 그것이 동력을 가하게 해줘요. 어디에? 보상회로에. So that, 그래서 it, 그 보상회로가 function, 기능을 하게 어떻게? Optimally, 시험. 최적으로.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So, doing hands-on activity, 직접 해보는 활동을 해. 네가 보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활동을 하면요, 보상회로가 잘 돌아간대. She argued that documented 이미 기록으로 나타난 increase 증가 in depression 증가. Depression 무슨 증? 우울증의 증가. Among 누구 사이에? American 미국 사람들 사이에 우울증의 증가는요. Maybe correlated. Correlated. Related 관련이죠. Core는요, 직접이에요. 직접 관련된다. 뭐랑? 야,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 관련돼. 뭘로 인해서? Decline, 감소. 뭐가 감소됐다? First plus four. 뭐가 있는? 목적이 있는 physical, 신체적인 활동이 감소돼서 그래. When we work with our hands, 손을 가지고 자꾸 뭘 하면 it increase, 손노동은 증가시켜줘. Release of the neurochemical, 신경화학물질 도파민과 세로토닌. 들어봤죠? Both, 둘 다. Responsible for, 책임지는 애들이야. Generating, 만들어줘. 뭐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클레이 갖고 노는 거 좋은 거야. She also explained, 또 설명하네. Working with our hands, 여기만 읽으면 되세요, 사실은. 손으로 자꾸 뭘 만지면 give us, 우리한테 greater sense of control, 통제력을 갖게 한다. 어디에 대한 통제력? 우리의 주변 환경. And more connection to, 더 많이 connection, 연결해줘요. 어디랑? 주변의 세상과.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은 주어. Contribute to, 기여하다. Reduction in stress. Wow, stress에 감소. And anxiety에 감소. 그리고 build resilience를 키워줘요. 시험입니다. 회복력. 회복력은 강해진다. Resilience,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회복력 시험이야. Against 뭐에 대해서? Onset of depression. Onset 마지막 시험 발생. 오늘은 여기까지. 우울증의 발생이 해도 금방 회복한다는 얘기야. 뭘 많이 하면? 손으로 자꾸 뭘 하면? 답은요? The answer. 손으로 하는 거 어디 있어? 3번입니다. 다. 수작업 활동. 수작 뿌리네. 그 수작 아니고요. 손으로 자꾸 뭘 하면 네 건강에 도움이 줄 수 있다.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3 할 거고요. 23, 이거 어렵다. 24, 25, 26, 27, 28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얼마 안 되죠? 뒤에 도표 수 28까지 오시면 됩니다. 139번까지예요. 여기까지.